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카 튜브의 닥터 스카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본 제품은 유명한 디자이너죠. 나이젤 카본의 휘슬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휘슬의 앞부분이 다른 부품과 결합이 돼서 막혀버린 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다시 복구하는 것과 그리고 완벽하게 다듬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오늘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자, 이 막힌 부품을 새로 왁스 카빙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 줘야 돼요. 정확한 핏을 위해서 다시 한번 왁스 카빙을 진행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한 핏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부품을 결합을 통해서 정확한 치수로 재단을 해주고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만들어진 걸 토대로 바로 주물 작업을 통해서 이번에는 모든 전체 바디가 브라스로 이루어진 걸 영상을 함께 하실 텐데요. 제품은 실버와 브라스로 동시에 발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줄기들을 모두 다 커팅해 준 뒤에 줄지를 통해서 매끈한 표면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번 줄질의 포인트는 일종의 고무 몰딩의 러버 자국이라고 하죠. 그 접합선 같은 거, 특히 우리 프라모델을 보시면은 접합선 지우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복제되는 주얼리들도 똑같습니다. 러버 자국을 똑같이 줄지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텅스텐 바를 이용해서 나머지 불필요했던 일종의 이발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공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삭제되지 않도록 진행해 줍니다. 지금은 좀 생소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주판 같은 모습, 주판바라고도 하는데, 이 작은 틈 사이사이를 다듬어 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모양도 있고 주판 모양도 있고 해서 원하는 알맞은 크기와 모양과 형상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제품의 퀄리티가 올라가니까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다듬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상태의 제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망치를 이용해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휘슬의 앞부분을 박아 넣어줍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쁜 소리가 날 수 있는 정확한 위치가 있는데 그걸 또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도 스킬입니다. 이제 표면 정리, 바람개비 발을 이용해서 표면을 정리해주고, 이제 앞부분 박아 넣었던 게 빠지지 않게 정확하게 솔더링을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 이 고리 장식도 여기서 공기가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솔더링으로 진짜 한치의 틈도 없어야 됩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이라도 생기면 바람이 새서 소리가 안 나거든요. 자, 이제 모든 땜을 마쳤으면 산세척을 해주고요. 랩핑 작업을 통해서 앞부분을 아주 평평하게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초벌 광 작업을 통해서 표면에 광택을 내주는 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거친 광약을 썼으니까 우리는 초음파 세척기로 다시 한번 약을 털어내주고 고온 광약으로 교체해서 마지막 파이널 폴리싱 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줍니다.
아주 광택이 영롱해지죠.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광택까지 완성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마무리 광약을 초음파 세척기로 털어주고요. 진동 텀블러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더욱더 광이 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감상해 보시죠.